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가 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나 봅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와 살게 된 각자의 사연들도 있지만 모든 인연과 짐들을 과감히 벗어던진 그 결단성과 자연을 벗어나 사는 그들의 단순한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부러운 시선으로 보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꼭 산속에 틀어박혀야 여유와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신상고를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묶인 데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큰 깨달음이 있어서 속세를 떠났기보다는 하던 일이 폭망했거나 정반대로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인생의 허망함, 돈의 헛됨을 절감하고 새로운 탈출구로 산속 생활을 택한 겁니다. 우리에게 멋있게 보이는 자연 속 생활은 사실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산속으로 향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능하다면 산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저 TV 화면으로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짐을 벗고 콧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모든 인연을 끊지 않고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인 데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우리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적당하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갉아먹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지쳐서 쉴 때도 불안하고 새로운 일을 해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인생을 너무 완벽하게 살고 싶어하는 과욕 때문일 겁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꾸 쓸데없이 미래를 짚어보려는 습성입니다. 자신은 예측하고 준비한다 생각하겠지만 이것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을 자신이 자꾸 불러냅니다. 최악의 상황을 계속 떠올리며 불안에 떠는 것이고 아주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계속 떠올려 불안에 떨고 마음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깨치며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또 잘 헤쳐나갈 게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깟 거 다 이겨내지. 내가 누구야, 내가, 응? 오늘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잘 해낼 겁니다. 묶인 데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다.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이꼴 저꼴 그만 보겠다거나 부담스러운 남들의 시선을 그만 받고 싶다거나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남들이 하는 소리를 그만 듣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이렇게 살다가 잘못돼서 뒤처지면 친구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쓸쓸히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다 필요 없다 떠나버리자는 마음까지 먹게 되죠.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두려워 자신 스스로 먼저 고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도 남의 말도 더 나아가 관계나 인연의 연연에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고립된다는 두려움도 없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정서적인 거리를 벌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잘 지내고 또 여럿이 함께 있어도 재밌게 지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관계와 인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묶인 데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졌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실패할 것이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설마 아닙니다. 진짜예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잘하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대개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데 남에게 자신의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울 바에야 아예 깨끗이 안 하고 마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택하고 머리에서 싹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어디 잊혀진다고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언제나 완벽하고 못하는 게 없고 또 한번 했다 하면 끝장을 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 도전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뭐 하나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설이던 끝에 시작을 했더라도 또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알까봐 빨리 접어버립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았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건 실패가 아니죠. 뭐 작전상 실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 그래? 이 방법이 안 되는 거야? 아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끈질긴 놈이 이기는 법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굳이 모든 인연과 세상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외치는 분들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기 전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어깨가 너무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싹 사라져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벗어던지고 가볍게 자유롭게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시겠지만 그럼 모든 인연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움막 짓고 사는 일은 어디 쉽겠습니까? 자신하건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100배는 쉽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묶인 데 없이 자유롭게 구름 걷듯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